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신슈의 맷돌과 토카쿠시 소바를 소개합니다. 옛 에도는 현재의 도쿄로 에도 시대 말기 170년 전 약 3,000개가 넘는 소바 가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좀 된다고 하니 너도 나도 뛰어들어 레드오션의 끝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당시 에도 인구가 100만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소바를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소바집에서는 그날 장사를 위한 메밀 제분 장소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교대에 가며 메밀을 제분했습니다. 그러다 신슈나가노의 도매상에게 메밀을 받아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껍질을 벗긴 메밀도 에도에 보급되고 수차에 의한 제분도 활발해졌던 시기였습니다. 메이지 시대로 넘어가며 전기가 보급되자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롤 제분에 밀려 이제까지 주인공 역할을 했던 작은 맷돌들이 무덤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맷돌을 돌리던 사람도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막국수를 파는 식당이나 소바를 만드는 개인이 맷돌을 돌려 메밀을 제분한다는 것은 대형 제분소에서 해야 하는 세세하고 귀찮은 일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맷돌을 생각하면 메밀을 넣고 그저 돌려갈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갈아져 나온 가루들은 제각각의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돌리는 것으로 필요한 크기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3회에서 6회 반복해야 하는 힘든 일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맷돌은 메밀가루에는 최고의 선택이지만 막상 맷돌을 돌려야 하는 사람은 메밀이 들어간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소바를 전통으로 지켜온 일본은 메밀쌀을 맷돌로 제분하는 공장이 많은데요. 수십 대의 맷돌이 한꺼번에 돌아가며 메밀을 빻고 있습니다. 분당 맞춰놓은 맷돌의 회전수를 지키며 실내 온도까지 신경 쓴 후 메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제 주위에 있다면 저도 자가 제분할 필요 없이 편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도 맷돌 제분소가 있습니다. 메밀 품질에 집중하는 제분소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신슈 지역은 좁은 토지와 냉한 기온의 고랭지가 많아 쌀이나 밀의 재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맷돌은 주로 메밀을 가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제비 같은 메밀을 약간의 국에 넣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메밀 생산지였던 신슈에서는 손님이 오거나 명절날 밀가루를 구할 수 있으면 좀 더 맛있는 메밀 수제비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슈를 나가노로 부르고 있는데요. 향토 음식으로 토카쿠시 소바가 메밀과 밀가루를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나가노의 산중에선 저녁 식사 후에 아이들이 맷돌을 돌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먹을 메밀을 맷돌로 갈았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 맷돌은 무거웠고 한 번에 고운 가루를 주지 않았어서 여러 차례 돌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고 고단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가노에는 일본 3대 소바 중 하나인 토가쿠시 소바가 있습니다. 명산이 많아 각지에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의해 메밀이 전파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초기 토가쿠시 소바의 모양은 국수가 아니라 떡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동그란 대나무 발 위에 소바를 말발굽 모양으로 말아냅니다. 특징은 물에 헹군 후 물기를 끊어내지 않고 그릇에 바로 올려 손님께 낸다고 합니다. 보통은 5개에서 곱빼기는 7개에서 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